돼서 물은 내여든 남의 여든 두일배대를 빌어 짧은 명 길게 입고 기다긴 명 서려 담어 무새 목숨 돌꾼 달고 바위 목숨 새끈 따로 석숭에 복을 주고 동방석에 늙을 주고 웅수어 시던 내가 전신기도 진물왕 내 영정 심히 들어 도사
2004년부터 용문산에 아들의 것들 슬슬 아니까 걱정 말아라. 용기 불어 도와줄게. 관역은 열석달에 너는 모두 내 식구 엉클어서 살아가라도
주시고서사.
어느 지아빠 닮으면 안 되지 않냐. 그치? 어로, 인물 자랑하게 오늘 많이 빌어라. 명달이 바쳤으니까. 어로, 이 자손이 이렇게 쓰고 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이제 굿을 했는데 오늘 굿이 이제 어떤 굿인가요, 선생님? 네, 이제 굿이라면은 여러 가지 굿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재수 굿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재수가 있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재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굿이 있고, 또 이제 진홍이 굿이라는 거는 망제 돌아가셔서 망제님을 천도하는 또 굿이 있죠.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대학생 학교 다녔는데도 이렇게 또 그것도 성적도 높여주고 좋은 학교에 붙으라는 또 이런 학업굿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굿은 이제 정월달이 돼서 이제 그 제갓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제갓집인데 제갓집의 그 수가 엄청 사놓고 또 홍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정월달에 이렇게 작두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아무리 문열에도 칼날에 올라가는 게 참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사가 아까 태평소 호적이라고 그랬죠. 호적을 보는데도 참 신경을 많이 쓰고, 혹시라도 사람 일이니까 물론 신에서 타는 거지만은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항상 조심하고요. 아주 어려운 곳으로 오늘 헤쳐나가는 홍액수 막아주고 그런 곳입니다. 오늘 곳은 그래서 작두 안에 올라서 작두로 막아준다. 아, 네. 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군 이제 마지막에 네. 네, 대강거리 하셨는데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원래 굿은 옛날부터 한양거리에 대감놀이라고 그랬어요. 다 왜냐하면 12거리에 굿은 조상 뭐 이러는데 대감놀이야 이거는. 네. 다. 아 놀이. 왜냐하면 그 대감님이 흥겹게 아주 흡족하게 놀아서 제가 집을 제수도 주고. 그래서 다른 거리는 전부 다 불사거리, 산신거리 뭐 다 이러는데 대감거리는 대감놀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거는 옛날에 사대문 안에서 네. 이제 구수라면은 대청마루에서 가진대감, 옛날에 양반대감, 궁안에 또 벼슬대감님, 그리고 이제 운현대감 이런 대감님들을 흡족하게 놀아서 또 제갓집에 조상대감
옛날에 벼슬하시던 분도 계시고 다 붕안의 왕래로 하고 영의정 좌의정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흡족하게 놀아주고 또 사람들이 내 직성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주직성, 기주직성, 자손들 직성 막 흔들리고 막 직성이 그냥 흔들리고 막 이렇게 안내 이런 거 다 눌러주고 대감에서 다 흡족하게 몸주 직성들을 놀아주고 또 터대감은 그 터에 내가 사는 터전 제가 또 사는 터전에 여대감님은 여드리고 남대감님은 저드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번창하게 또 도와주고 영업도 번창하게 해서 모든 직성 사나운 거를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재수만 흠뻑 떠주고 이러는 거죠. 정월에는 대부분 이제 대감 놀이를 많이 이제 하죠. 서울에서는 대감 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재수구슬을 이제 많이 해요. 옛날에 지금은 예, 전부 다 집들이 따따따따 붙어서 서울집이 집들이 좀 많아 그 붙어서 이렇게 나와서 굿당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대청마루에 탁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차려놓고 이러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 그냥 둥 땅 닭 둥 닭궁 이렇게 아주 별상님 대감님이 흡족하게 얼씨구 얼씨구 이렇게 해서 누우시고 이게 서울거리가 참 멋있어요. 서울굿이 서울굿이 멋있고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위에서 잘해줬죠. 예. 아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대감거리는 예. 이제 대감놀이는 너무 이제 흥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네. 아 아까 그 이제 오늘 이 굿에 이제 하이라이트 같았던 그 작두 타는 막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이제 꽃대신다. 예, 원래는 진짜 네네. 한양굿에는 이 작두가 없어요. 아. 작두굿이 없고 이제 이북에 이북굿에는 작두굿이 있어. 네네.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보니까 우리 꽃대신당에 이북 신령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한양거리 신령님도 오시고 이래서 작두는 그렇게 이북굿으로 잘 타고 그리고. 꽃대신당이 굿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합니다. 열두거리를 열두거리를 참 제대로 빼먹지 않고 잘하고 꽃대신당 내가 이렇게 보면 굿은 정성껏 진짜 성의 있게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세난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오히려 우리 선생들이 못하면 더 난리를 치는 게 이제 꽃대신당이야.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아주 굿에서는 정확하게 잘해요. 저도 오늘 보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냥 오늘은 저 평굿인데 그래도 잘한 거야.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있어서 가출료 500분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세 분. 세남의 국가무형문화재 우리 조교 이제 전학 선생님이고 여기도 이수자 선생님이고 이제 저는 전수자인데 이제 많이 이런 선생님들한테 장단이고 음률이고 장군 국장 다니고 장부장 다니고 또 음악의 취태나 우리 삼은 도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귀에 감하면서 한 박자 한 박자 틀리지 않으려고 야단도 맞고 꾸지람도 받으면서 배워가고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구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군 영상에 많이 올릴 거예요. 좋은 굿도 많이 올릴 거니까 또 새난 굿도 많이 올리고 할 거니까 많은 관심 구독자 여러분 많은 관심 받아주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